누가 될까? 반장 선거! 아, 뭐였지? 죽기만 해봐! 더럽다, 우라가! 이보게 뿌리 뭐냐 진짜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 뿌리 자 조용 오늘은 반장을 뽑아야 하는 날이니까 어떻게 해야 잘 뽑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반장? 그게 뭐야? 아이고 저런 넌 정말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반장이 뭔지도 모르다니 반장이 도대체 뭔데? 반장이란 말이지 된장의 동생을 말하지 너의 무식은 바다를 뒤덮는구나 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는 학생을 말해 그럼 좋은 거네? 그렇게 좋은 거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감히 이 슈유님을 건드렸겠다 무모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뭐하는 짓이야 반장을 뽑아야 한다니까 어차피 반장은 우리 반을 대표하는 거니까 제일 센 사람이 하면 되잖아 반장은 바로 나, 이 슈이님의 적격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하하, 기꺼이 상대해주지 아휴, 도대체 무슨 생각들인지 원 재밌겠다 남자들이란 이 슈이님의 가공할 만한 마법 위력을 보여줄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걸 허! 그깟 마법 딸과 이 몸의 무궁에 동할 것 같은가 까부는 것도 여기까지다 자 그럼 준비 시작 아뇨 아브라카다브라 브리투디리투 캐밀라 알라브라 아차 결투에서 방심은 금물! 아유! 마법 따위가 이 몸에 무공을 당해낼 리가 없지! 무무! 뭐야, 싱겁잖아. 뿌리. 아이고, 비겁하게 주문을 외우는 데 공격하다니! 에? 역시 난 기습에 약해. 완전 멋졌어, 무무! 이쯤이야, 별것 아니라네. 그래, 타오는 그림으로 소환하니까 기습이 불가능하렸다 타오, 다음은 네 차례다 나야? 그래, 어서 나와라 그런데 왜 이미 졌는데 다음 상대를 고르는 거지? 포리? 자, 그럼 준비 시작! 아브라카다브라, 브리트디리트, 캐말랄라브라 아니? 엄마리오 샤오스 저 녀석이 저런 장꾀를 부린 줄이야 이보게 자네도 제법이군 허를 찌르는 공격이었네 그냥 그림 그리다 놓친 건데 이거 슈잉 체별이 말이 아니구만 최소한 한 녀석이라도 이겨야 되겠는데 순간 손이 미끄덩했어 이런 적 처음이야 그런 거였나? 난 또 신기술인 줄 알았네 그래 저 녀석이 좋겠어 이번엔 네 차례다 나? 너 말고 너 말이야 우리 이번엔 어떤 망신을 당하려고 또 저러는 겐가 보리 보리는 변신밖에 못하니까 이건 이긴 거나 다름없지 시작 아브라카다브라 미투띠리투 캐말랄라브라 분노의 번개여 날아라 헤 잘도 피하는구만 하지만 여기까지다 보리 이게 언제까지 동안
수 없을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이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군. 어쩔 건데? 지금 보여주면 점수를 딸 수 있을 거라고. 아, 그렇구나. 쥐, 기다려! 이 녀석들! 수업 시간에 밖에 나와서 뭐 하는 짓이야? 어서 들어가지 못해. 여기 거울이 있었던가? 너희들도 장난 그만 치고 어서 들어가도록 해라. 그럼 반장은 누가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누군 거야? 역시 반장은 투표로 뽑는 게 좋겠어. 잠깐! 사실 반장이 힘만 세서는 곤란하지. 반장에게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 법, 즉석에서 시험을 보고 뽑는 게 좋겠어. 시험? 그래, 시험. 그래서 내가 특별히 펭수 형제에게 부탁을 했지. 어? 왜 하필 펭수 형제야? 그야 신선학교에서 3년이나 공부를 했으니까. 뭐? 3년 동안 낙제를 한 것뿐이잖아. 맞아, 맞아. 어허! 이런 시험도 통과를 못한다면 과연 이 학급을 이끌 자격이 있을까? 그럼. 그렇구나. 좋았어. 뭐, 그럼 할 수 없지. 홀팽, 뚱팽, 어서 문제를 내봐. 신사순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퀴즈만 16년 동안 진행해오신 퀴즈의 달인 오답뚱팽 선생을 모시고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도 펭스 퀴즈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답뚱팽 선생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문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 입니다! 자, 모두들 답을 들어주세요! 자,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림 실력이 참 편없네요. 발로 그렸나요? 아니, 무슨 멋으로 가지고 다니나요? 눈물 나네요. 저건 암컷 거북이군요. 1번이다. 볼 것도 없군요, 네. 아니, 치사하게 기계를 이용했나요? 치사행, 치사행. 아니, 저건 또 뭔가요? 거북이에 도끼기가 있네요. 이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누구 도끼! 잠깐! 말도 안 되네! 분명 동화책에 거북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가? 맞아, 그건 억지라고. 조용조용! 이 문제는 동화책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란 말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답을 요구해서. 저기 거북버스다! 거북버스야! 토끼랑 경주하면 누가 이겨? 거북버스가 이길 수 있지? 거봐, 거북이도 이기잖아. 뿌리, 뿌리! 이게 아닌데. 안녕, 잘 가. 아니지, 거북버스와 거북이는 다르잖아. 문제는 거북버스가 아니라 거북이를 물어본 거라고. 홀팽뚱팽, 정답이 뭐라고? 토끼! 네, 들었지? 그러니까 정답은 나만 맞춘 거야. 되게 사랑스럽나요? 수고했어요, 도도. 그럼 전 이만. 자, 반장은 잘 뽑았니? 네, 바로 제가 뽑혔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뿌리, 뿌리. 이 몸은 관심 없네. 어머, 시인이 뽑혔군요. 그럼 앞으로 학급을 위해 수고해 주길 바라요. 믿고 맡겨주세요. 라또, 라또, 열심히 뛰어. 너도는 아이는 선생님께 다 일러 바친다. 주인반장, 한 번만 봐줘. 이 몸도 한 번만 봐주게나. 멋지다.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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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
반장이란 학급을 대표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심부름꾼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슈잉이 솔선수범해서 수업이 끝나면 교실을 청소하도록 해요. 예? 내가 생각했던 반장은 이런 게 아닌데. 반장이 되면 친구들을 부려먹는 줄 알고 욕심을 부렸던 슈잉이 실망이 큰가 보네요. 반장은 다른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랍니다. 슈잉이 열심히 일하는 반장이 될지 우리 다 함께 지켜볼까요?